일단은 그 이 정도면 그냥 보통작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작이죠. 보통작 이 정도면 보통작. 여기 지금 엔테카이 그린 쓴데 일단 달린 개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고 그 공쌍공 한 3배 될까요? 3배 되죠? 예, 3배 정도 더 달린 것 같은데요. 축정이가 많고, 예, 축정이가 많고. 여기 뭐 축정이가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알이 꽉 찼어. 그치? 알이. 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일단 이 순 자체도. 예, 이 순 자체도. 이거 두 뿌리 아닌가요? 한 뿌리. 여기 이렇게 한 뿌리. 여기 뿌리 두 뿌리 아니에요? 두 뿌리. 한 뿌리밖에 없어요. 아, 뿌리가 이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너무. 아니, 남들이 보면 두 뿌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순이 너 순이 되게 많은데? 아 원래 그런. 야 네. 이게 많아야지 많이 여기 자체도. 아 이 차이가 많이 나네. 아까 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적게 달린 거 많이 달린 것도 없이. 다 골고루. 어. 다 많이 달렸네. 한 주에 지금 몇 급씩 달린 거죠? 2,000평? 아, 4,000평. 4,000평? 땅콩농사 4,000평? 4,000평 정도 돼요. 어, 많이 지으시네요. 네. 땅콩농사는 지금 몇 년간 접으신 거예요? 땅콩농사 엄청 오래 지죠. 오래 지셨어요? 한 30년 넘게 지었네. 아, 30년? 네. 아, 거의 엄청 오래 지셨네요. 그럼 30년간 지금 땅콩농사를 지으셨는데, 네. 원래 해마다 이렇게 농사가 이렇게 됐었나요? 이 정도 수확량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죠. 원래 그동안은? 네. 올해는 좀 비로 써가지고, 작년, 아니,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잘 지고 있어요. 아, 3, 4년 전부터? 예. 네. 3, 4년 전부터 그러면 땅콩에 엔테카이 그린을 쓰신 네, 거예요? 네,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죠. 아, 아. 그래갖고, 땅콩에 자신감이 있더라고. 선생님께서는 뭐, 고추나 양파, 뭐 다 쓰시잖아요? 다 쓰죠. 엔테카이 그린. 네. 예. 사실 땅콩에는 엔테카이 그린 쓰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그러죠. 예, 예 보통 안 쓰고. 예, 땅콩은 뭐 또 전용 비료도 있고 원래. 맞아요. 예. 그때만은 해도 땅콩이 걸면 안 된다고 해서 퇴비 같은 거 많이 안 냈죠. 그렇죠. 비료도 얼마 안 냈고. 그렇죠. 원래 비료 많이 안 내죠. 예. 그런데 짓다 보니까 이게 걸음이 많을수록 땅콩이 많이 열더라고. 이제 걸음이 많아야 되는데 뭐 일반 화학 비료를 또 많이 넣으면 이렇게 안 달리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일반 화학 비료를 하면은 공탕이 많아요. 공탕. 아. 쉽게 말해서 땅콩 알이 없어. 아니 빈집이 없잖아요. 땅하고. 색깔도 한나 색깔도 좋고. 지금 이제 3, 4년 전부터 땅콩에 엔테카이 그린을 지금 적용하셨는데 네. 수확량은 대략 얼마나 정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마지기당 한 예. 7, 8가매를 기준으로 잡고 하거든요. 한 가마당 몇 킬로? 31.5kg. 예, 예. 근데 작년 그렇게부터는 한 10가매 이상 되더라고요. 수확량이 뭐 훨씬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었죠. 예, 예. 한 20%는 늘은 예, 거죠? 20% 증수하셨네요. 예. 그리고 여 올해는 또 특히나 또 그것이 뭐 구근역 예, 예. 그거를 두 번을 쳤어요. 아, 구근역도 두 번 하시고 꽃 필 때 딱 두 번 친 게는 확실히 틀리더라고. 알 붙는 것이. 알 붙는 게? 예. 이런 놈이 허다요? 아, 허다요 이렇게? 다 됐지만 다 그래요? 다 이렇게 달렸어요? 좀 많이 달렸네요. 많이 달렸어. 이게 안 찍으면 거짓말이라 이거 옆밭. 옆밭이 키운 거. 아, 이거 옆밭 거예요? 저쪽에서 가져오신 거죠? 옆에? 네, 네, 네. 한번 가볼까요? 이 정도. 이 정도. 예, 예. 이 밭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원래 일반적으로 봤을 땐. 이 정도는 붙은 것이 기본이야. 보통, 예, 예, 예. 기본. 보통 받았을 이 정도. 이 정도는 기본이고. 요거 들고 저거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다 봐봐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봐. 이런 놈이요. 요 막 새끼는 놈이요. 어느 하나만 잘 열린 게 아니고. 네, 이거 전체적으로요. 그때마다 예. 이거 여기는 새끼기만 하면은 땅콩 알이. 야, 많이 열렸네.
그래도 이 정도는 열려야 또 땅콩 농사 진다 해야지. 아, 많이 열렸네 진짜. 에. 아 진짜 많이 열렸네. 옆에 밭이랑 비교해 볼까요? 옆에 밭이? 예, 옆에 밭 그 땅콩이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예, 예, 예.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이게 옆밭 땅콩이고요. 네네.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엔드카이글을 쓰신 네. 쓴 이제 후근역 두 번. 예, 땅콩인데 차이가 많이 나네. 그 알 크기도 다르고? 알도 하나 따서 비교해 볼까요? 네. 이렇게. 네. 이게 땅콩도. 이거 그렇지? 그렇지 큰 거냐? 아이고 말랑말랑한데? 아 속이 말랑말랑해 까는데. 말랑말랑해요? 어 덜 여물었어. 이렇게.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건 덜 여물었어. 아 그러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아니 비었 이렇게 말랑말랑해 이렇게. 예. 예. 이게 까면서 요, 느끼는 건데 예, 알이 이게 말랑말랑해. 요즘 세 개 있는 게 엔드카이그린 쓴 예, 거고 예, 예. 요 두 개 있는 게 지금 옆에 관행 예, 재배인데 예. 아, 차이가 많이 나네. 이거 깔 때 여기 지금 여기가 말랑말랑해. 저기가 껍데기가. 아 알에서 차이 나요? 차이 이거 이건 보세요. 오 많이 차이 나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걸 어디 아무시나 여기가 나네. 근데 말랑말랑해 이걸 깔 때 어. 이거는 단단하고 이렇게 알이 단단해. 하나씩 차야 돼. 야, 빈틈이 없잖아. 그렇잖아. 예, 예. 그렇잖아. 이렇게 빈틈이 없어야 이렇게 돼. 이렇게 놔봐. 다 까서 여기다 놔봐. 오, 봐봐. 아, 체가 진짜 알이, 많이 나네. 알이 틀려. 자뿍자뿍 찼잖아요.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가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아, 이거서. 덜려 물었어. 단순히 달린 것 뿐만 아니고 크기가 체가 많이 나네. 여는 것도 덜려. 확실히 물렁물렁해. 예, 요거는, 물렁물렁해. 예, 요거는. 아, 껍데기가 말랑말랑해.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열렸구나. 예. 우리 거는 빈틈이 없잖아요. 어디? 딱 봐도 이제 색깔이 다르네. 색깔도 다르네. 색깔도. 색깔도 달라. 맛있게 보인다. 이렇게 생겼어. 이거 똑같네. 몇 개를 까도. 이 달린 개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하나 하나의 크기도 크기도 아유 뭐 차이가. 잘 여물었고. 예. 이쁘다. 사실 그 땅콩을 먹으면 거의 요 정도 사이즈죠. 그치, 예. 이렇게, 맞아. 이렇게 큰 땅콩은 많이 없는데. 이렇게 본 것 같아. 예, 예. 다 알이 굵잖아요. 정확히 그럼 엔테카이그린 땅콩에는 어떻게 쓰셔요? 그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콩에는 원래 그 거름기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 많이 들어가도 괜찮았더라고요. 엔테가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좀 더 괜찮아요. 얼마나 쓰셨어요? 내가 한 포씩 한 포씩 냈거든요. 몇 평에? 여 800평에서 여가 한 900평 정도 되었구나. 다섯 포 하이그린 다섯 포 엔텍 다섯 포. 다섯 포. 어 근데 900평에서 내년부터는 한 포 반씩은 내야 같더라고. 보통 이제 땅콩이 관행적으로 재배하실 때는 그 뭐 비료를 쓰시고 보통 그냥 관리를 크게 안 하시잖아요. 땅콩 같은 경우에는. 아 요즘은 약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약 말고 영양 관리. 영양 관리는 보통.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대부분 그냥 그 비료 넣으시고 네. 방제 병해충 방제만 하시죠. 그러죠. 여 엔테가 하이그린 안 쓸 때는 예. 이 이삭거름이라고 한번 NK를 한 번씩 줬어요. 예, 추비를. 예, 추비를. 근데 이거 쓰고는 추비 줄 것도 없더라고. 추비 지금도 이렇게 쌩쌩한데.